진행했던 우리 ABC 코딩 했었잖아요. 그거 이제 연속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2023년 그때 코딩은 ABC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죠. ABC는 SF베이스다. SF베이스를 크런치 해서 금융 모듈 중점으로 해서 코딩을 했었는데, 요걸 이제 2024년에는 다른 이름으로 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해요. 왜 이름을 바꾸느냐 하니까 2023년에 진행했던 것과 좀 구분을 하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섞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001번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합니다. 대략 뭐 아마 100개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에피소드 100개 정도 하고 마감하는 거는 글쎄 언제 마감할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올해 중으로는 마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코딩 안내를 하고 그리고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 필코딩은 작년에 진행했던 ABC 코딩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좀 다릅니다. 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네. 뭘 하느냐 하니까 테무라고 있어요. 이거 사실 어저께 제가 한번 녹화를 했었는데 노트북에 이 펜돌아 소리가 너무 커서 다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두번 같은 내용을 두번 녹화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시츄에이션이긴 한데, 그래서 테무 간단하게 한번 테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되게 알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보시면 상품들이 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상품들이 그냥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이트에서는 방문자인 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가격도 또 제가 좋아할 만한 가격에 맞춰서 이게 좀 표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격이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다르고 개인별로 다르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무는 상당히 글로벌한 곳이고, 그리고 AI 기술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로지스틱스 물류 시스템하고도 통합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업들 관리, 컴퍼니 매니지먼트라고 그럴까요? 어떤 수만 개의 기업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ERP도 적용이 되어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쇼핑몰인데, 여기 들어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건들도 막 사요. 지금 거의 뭐 쇼핑 중독 수준으로 이것저것 사고 있는데, 사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면밀히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쿠팡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사이트도 이것도 해마다 시스템이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필 코딩의 첫 단계가 뭐냐니까 바로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들을 그대로 한번 모방을 해보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글로벌 쇼핑몰을 있는 그대로 한번 모방, 벤치마킹, 저 말로 벤치마킹이고 그냥 그대로 복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복제해서 시스템을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코딩 실습이잖아요. 실습이니까 기존에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걸 복제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체제를 플러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플러스 체제. 체제를 플러스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요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실습 과목들 강좌 녹화도 지금 해야 되고 제가 할 일이 올해 좀 많긴 많아요. 강좌 녹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법인 설립과 운영과 관련해서도 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코딩 실습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코딩한 결과물을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고, 좀할 일이 좀 많긴 한데, 하나씩 해나갈 생각입니다. 강의 나가는 거는 이전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교재들도 제가 다 이미 보내드렸죠. 혹시 아직 안 받은 분 있으면은,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다 나갈 겁니다. 러스트하고 엘릭스하고 그리고 리눅스 강좌 들어가고 깃 강좌하고 그리고 뭐 한두 개더 있었던 것 같은데 요런 강좌들을 한 6개, 5개, 6개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막 빔도 있네. 빔도 강의 진행을 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파트도 이번에 진행합니다. 하는데 작년에까지는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기초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고 그냥 바로 중급 과정. 그래서 뭐 나는 파이썬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머신러닝 강의는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는 에디트를 써본 적이 없다. 그러면 빔을 쓸 수, 빔 강의, 지금 올해 강의하는 빔 강의는 맞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깃도 써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올해 녹화하는 깃하고는 안 되고, 리눅스도 써본 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들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이미 러스트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도 알고, 엘릭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상정을 하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엘릭스 같은 경우에는 엘릭스 인액션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었죠. 엘릭스 인액션. 이게 3판이 나왔어요. 3판으로 강의를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러스트 같은 경우도 이전에 진행했던 책들의 2판, 세컨 버전이 나왔으니까 새로운 버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해서 필 시스템이라는 걸 코딩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필이란 게 뭔지 우리가 뭘 코딩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수업을 따로 오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려면은 팔로우 하시려면은 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전에 강좌를 이미 듣고 기초는 일단 익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코딩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코딩하는지. 코딩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지금까지 필이라고 하는, 요런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코딩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처음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사이트를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쿠팡이 아니죠. 이건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는 글로벌하고 그리고 글로벌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요거 잘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글로벌하다는 것은 세계적인 유통망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산자 관리가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부가 서비스 각종 생산자에 대한 부가 서비스도 돼야 되고 고객 관리도 돼야 되고 굉장히 이게 굉장히 큰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커요. 저도 이거 테무 드라마에서 이것저것 물건을 사면서 이 시스템을 보고 그리고 물건이 언제 배송되는지 그리고 이 배송 이 상품들이 지금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이 상품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상품이 지금 이렇게 초기 화면이잖아요. 초기 화면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보고 있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걸 그대로 복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통이 무엇인지, 생산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예를 들어서 테무에 입점한 기업이 1만 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1만 개 기업이 입점. 그러면 이 기업들 각각들에 대해서 각각의 기업의 ERP 시스템을 제공하는 시스템 제공. 요것만 하더라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ERP가 뭔지 아시죠?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요걸 다 제공을 한단 말입니다. 1만 개 기업이니까 1만 개 기업에 대해서 ERP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이 만약 고객이 테무 고객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억 명이다. 그럼 1억 명의 고객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 관리 방안을 또 도출해야 돼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인데, 요걸 먼저 해야 돼요. 요걸 먼저 하고, 요게 1단계입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이른바 체제 코딩이에요. 체제 코딩. 1번.
하나, 하나. 아, 첫 단계. 자, 두 번째 단계는 여기서 이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뭘 부과하느냐니까 이렇게 우리가 테무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사이트 이름을 필이라고 하죠. 필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들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정부 기능,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추가하고 그리고 각종 사회 인프라,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뭐 보건이라든가 뭐 의료가 보건이죠. 그리고 복지라든가 뭐 등등등등을 다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커머스에 이른바 정부와 3차 산업을 같이 융합을 하는 방식이에요. 정부와 그리고 3차 산업을 융합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성하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하나의 이커머스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커머스가 있는데 이커머스가 이거는 그 자체는 유통이잖아요. 유통인데 얘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죠. 제조업을 통괄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각국이죠. 각국의 제조 산업이죠. 산업을 통괄하는 글로벌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3차 산업을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3차 산업을 융합 한단 말이에요. 그죠? 상당히 재밌겠죠? 3차 산업을 융합한다는 것은 기존의 3차 산업을 무인화한다는 겁니다. 무인화. 그렇죠? 자, 요게 일단 조금 이해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코딩 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왜 저런 코딩을 코드를 작성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 작업이. 일단 여기 있는 이 과목들, 러스트라든가 엘릭스라든가 리눅스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들, 지식들을 충분히 익혀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 다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체제라고 하는 거. 체제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체제가 되죠. 전혀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체제를 하나로 코딩을 하게 되는 건데 요거 상당히 요걸 좀 개념을 잡아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요게 체제 코딩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팔로잉 하면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테무와 같은 것을 코딩한다. 그렇죠? 테무를 그대로 한번 복사를 테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그대로 구현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뭘 이용해서 구현하느냐니까 엘릭스와 러스트로서 코딩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Git 기술을 좀 써요. 그래서 엘릭스, 러스트, Git. Git 기술을 쓰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 때문이죠. 블록체인이 원래 Git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술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머신러닝하고 좋다 그러면은 나아가서 나중에 LLM 라지 랭귀지 모듈, 그래서 챗 GPT 같은 그러한 시스템이 되도록 이런 걸 구성하는 겁니다. 테무와 같은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일단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진화해서 하나의 체제로 글로벌한 어떤 체제로 구성하는 겁니다. 체제로 구성하는데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 추가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특히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 리눅스 기술이 필요해요. 왜 리눅스 기술이 필요하냐니까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번 오늘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지금 001번부터 돼 있잖아요. 001번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증권을 어떤 식으로 자동화할 것인지 하나하나 그렇죠? 하나하나 다 짚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 자동화. 은행을 자동화한다 그러면은 무인화한다 그러면은 요걸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또 증권 자동화 한다 그러면은 증권 시장을 어떤 식으로 해서 자동화할 것인지 보험 자동화 그죠?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지 그리고 시청이나 도청 같은 행정 자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또 사법 시스템이죠. 법률, 법원의 사법 자동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교통물류 자동화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자동화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주거도 집도 자동화할 수 있어요. 주거는 어떻게 자동화할 것이고 밥 먹는 식사는 또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지 그죠? 등등 주제를 하나하나씩 다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 코드로 또 마찬가지 코드를 구성을 해서 이 코드를 우리가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 완성됐다고 상정한다 그러면은 이 완성된 테무의 새로운 버전 이걸 이름을 필이라 그럴까요? 필이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 테무의 새로운 버전에다가 요 은행 자동화된 은행 기능을 어떻게 추가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증권 시장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요걸 자동화한 것을 어떻게 또 추가하고 보험 자동화는 어떻게 추가하고 교육 자동화는 또 어떻게 추가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001번부터 해서 쭉쭉쭉쭉쭉 진행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완성된 시스템은 어떤 형식이 될 거냐라고 하면은 기존에 테무가 있다 그러면은 이 테무는 지금 현재 상품만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등본도 떼고 소본도 발급받고 뭐 인감 증명도 떼고 그리고 예금도 하고 적금도 붓고 보험도 들고 그리고 병원 예약도 하고 병원 진료도 받고 그죠? 그리고 뭐 대학의 어떤 무슨 산여제 대학 공대의 수업도 위상 수학 공부도 할 수가 있고 프로그래밍도 배울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아파트 청약도 하고 시청이나 도청 업무도 보고 법원의 전자소송 대법원의 전자소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전자소송 같은 것도 바로 여기서 진행을 하는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이런 리눅스 기반으로 기존의 웹을 리눅스 기반으로 기반의 새로운 웹으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웹 환경을 먼저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 되었다고 테무를 필로 만든 구성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리눅스 기반의 새로운 웹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고 기존의 웹과 다른 새로운 웹이 돼야 돼요. 전혀 기존의 웹하고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왜 새로운 웹이 필요한지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감이 좀 왔을려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체제 코딩. 체제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제3의 체제를 한번 만들어 코딩해 보는 겁니다. 물론 코딩 실습이에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뭐 우리나라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보겠다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뭐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당장 내일 뭐 사야 될 뭐 라면 뭐 국산 그런 먹기도 힘든 상황에서 한국을 뭐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겠다 한국의 번영과 발전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런 생각은 진짜 눈꼽만큼도 없고 그냥 코딩 실습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코딩 실습의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그냥 그것뿐이라는 거 그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